안녕하세요. 민사신탁과 세금 5분 특강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벌써 민사신탁 강의가 19번째네요. 이번 시간에는 재혼가정 갈등 해소를 위한 신탁을 이용해서 상속 설계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재혼 가정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런 재혼 가정의 경우 상속 문제에 대한 통상적인 대응 방법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재혼에 따른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과 혼인 신고는 하고 일부 재산을 증여해주고 상속 권리 포기서를 받는 방법 또는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한 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대응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아무래도 약간의 불행의 씨앗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재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을 테고 이번 방법의 경우에는 이 상속 권리 포기서가 법적 효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번의 경우에는 재혼하시는 분이 약간 불만이 있겠죠. 이러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민사 신탁입니다. 아버지가 우선 위탁자로서 자녀를 수탁자로 하여 부동산 등을 소유권 이전하는 민사 신탁 절차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세금 부담은 없이 상속인 중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관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민사 신탁 설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언 대용 신탁을 이용하여 수익자 연속 신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아버지가 각각 을이 재혼을 했다고 가정하면 갑 사망했을 때 을과 갑의 자녀들을 수익자로, 사후 수익자로 지정해 놓는 방식입니다. 이후에, 을이 사망했을 경우에, 을의 수익권을 다시 갑의 자녀들에게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하여 수익자가 연속해서 지정되는 방식을 통하여 갑의 재산을 갑의 자녀들에게 이전하면서 재혼 가정의 상속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재혼 가정이라도 상속세를 민사신탁을 통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신탁과 세금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